겸재 작품 중 독서 여가의 사방권을 쓴 인물과 겸재 망원도의 인물 모습 등을 모티브로 작업하였습니다. 인물의 갸름한 얼굴을 특징을 살려 광주 정씨 후손 중 가장 흡사한 인물을 기본으로 묘사하였습니다. 조선시대 초상화 제작 기법을 기본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바탕재가 되는 비단의 교반수 포수 밑작업 후 완성된 하도로 선묘하여 비단 뒷면에 배체를 합니다. 앞면의 얼굴과 의복 등의 선염으로 묘사하였고 두 번의 자문회의를 통해 얼굴 표현이나 옷주름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부분도를 제작해서 채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. 18세기 화가 이명기 작가의 최재공, 강세황이나 홍락성, 이광사, 박문수 초상화를 참고하였습니다. 조선시대 초상화 중 가장 뛰어난 화가로 알려진 이명기가 사용한 음영법이나 세밀한 묘사가 겸재 정선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표출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. 올해 1월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약 9개월에 걸쳐 완성하였는데 1, 2월은 자료조사, 3월에서 8월까지는 스케치를 작업하였고 9월 한 달간은 집중하여 채색 및 묘사를 했습니다. 겸재 정선의 이미지를 도출해내는 작업 과정에서 스케치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.
유화를 그리는 작가로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분을 그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 또 한 번 배움의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즐겁게 작업하였습니다.